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여러분 혹시 USB PD라고 알고 계시나요? PD는 파워 딜리버리의 약자예요. 최근에 출시하는 아답터나 멀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USB PD를 지원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죠. PD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었던 거는 2년 전에 중국 전자기기 박람회에서 처음 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뉴 맥북이 새로 출시되고 뉴 맥북에 타입C 포트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C타입 악세사리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전시회도 많이 있었죠. 악세사리 중에서도 USB와 HDMI 그리고 이런 충전 포트가 가능한 제품이 많이 인기가 있었죠. 맥북에다가 연결을 하면 충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전 단자가 필요했었죠. 그 당시 제조업체들은 이런 타입을 PD 포트라고 했습니다. 파워 딜리버리 포트라고 해서 충전이 가능한 포트라고 불렸었죠. PD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막상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충전은 되더라도 사용하면서 충전은 불가능했었죠. 이 제품은 PD가 지원되는 타입이고 최근에 출시한 제품이에요. 하지만 이건 그 당시에 구매했던 제품인데요. 이 제품에도 타입C가 있습니다. PD가 지원된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지만 실제로는 PD가 지원되지 않았죠. 맨 위는 퀵차지 3.0, 최대 18W까지 지원되는 포트이고 나머지 4개는 일반 고속 충전이에요. 그리고 여기 C타입 하나가 있죠. 제품 박스를 보면 5V 3A예요. 최대 15W까지 지원되는 거죠. 결국에는 퀵차지 3.0보다도 더 떨어지는 전력 효율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PD가 지원되는 멀티 충전기를 구매하실 거면 반드시 PD를 지원하는 아댑터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USB PD는 최대 100W까지 충전이 가능해요. 20V 5A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PC도 거뜬하게 충전이 가능하죠. 일반 5V 아댑터로 충전이 불가능했었지만 이제는 가능한 거예요. PD를 지원하는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일반 스마트폰부터 해서 노트북까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S9과 갤럭시 S8, 그리고 갤럭시 노트 8도 PD를 지원하고 아이폰 10과 LG의 V30도 PD를 지원합니다. 노트북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LG 그램과 삼성 9 올레이즈도 타입C 포트가 있습니다. 그 타입C는 PD를 지원하기 때문에 PD를 지원하는 멀티 충전기나 아니면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무거운 아댑터는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생긴 아댑터는 필요가 없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노트북 아댑터를 들고 다녀야지만 충전이 가능했고 USB PD보다도 낮은 전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아댑터를 굳이 가지고 다녀서 충전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PD를 지원하는 멀티 아댑터나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면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퀄컴 퀵차지 1.0 이후에 나온 이제 2.0 이후부터는 5V 충전 제한이 사라졌어요. 5V, 9V, 12V까지 충전이 가능했고 그래서 퀵차지 2.0부터는 최대 18W까지 충전이 가능했죠. 그리고 USB PD는 20V 5A 최대 100W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100W까지 충전이 가능하지만 전압을 이제 충전 기기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부터 노트북까지 충전이 가능하죠. 최근에 출시한 장비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태블릿 등은 이제 아댑터를 전용으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퀵차지랑 PD가 지원되는 이제 아댑터만 있으면 USB 케이블만 연결해서 충전이 가능하죠. 굉장히 간편하고 간소화된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타입C는 굉장히 만능이에요. 충전과 데이터 전송 그리고 영상 출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아수스에서 출시한 외부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타입C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전력 공급과 영상 전송이 가능하죠. 요즘 저도 PD가 지원되는 보조 배터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에 출시한 크리노바 퀵차지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퀵차지 3.0과 PD 타입 모두 지원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고속 충전도 가능하고 제가 사용하는 맥북도 충전이 가능하죠. 보조 배터리 하나로만요. 가격도 타사 제품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출시가 되어서 좀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발생했죠. 사고 싶어도 못 살. 4월 달에 들어온대요. 이러한 흐름은 이제 향후 출시되는 전자기기들에 대한 많은 변화가 가져올 것 같아요. 제조업체들이 USB PD를 지원한 기기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하게 되겠죠. 현재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많이 출시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니터에도 가능할 거고 카메라 같은 각종 디바이스도 PD를 지원할 수 있겠죠. 정말 그런 미래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